나 콩국수 된대서 그 콩국수 하나 시켰어. 공기포 하나 하고. 여기서 사니까 괜찮네. 이렇게 걸리는 것도 없고. 야, 요즘 추석 때 고향 앞으로 가서 아픈가 보다. 아차. 야, 오늘 저기 뭐야? 이거. 세종과에서 세금 내라고 왔더라. 야, 근데 이거 신고도 없는 토지라고 해갖고, 근데 집도 있나 봐. 뭐가 그래. 집도 뭐 그렇고 그러면 돼요. 근데. 4180이어갖고 마산이 건데 이거 가마 얼마나 왔다. 7-1-7-3-5 7-1-8-3-5 3-5는 3-5야? 3-5? 3-5? 3-5? 3호 건설인가? 3호 어묵인가? 어묵이든 건설이든 같이 먹고. 3호야, 3호. 3호. 3355도 아니고, 3호. 통제 하는 건가? 그다음 7-1-7-7-1-8. 야, 지금 이거 마산이 거야, 마산이. 마산이의 7-1-7에 7-1-8에 이거 어딨는 거야? 몰라. 야, 7-1-7-7-1-8은 처음 들어본다. 나 어쨌든 그런 게 있대. 야, 그래서 41,980원 내세요 하고 했다야. 또 내야지. 두 번째 내는 건가? 두 번째 내는 거. 두 번째 내나? 그래. 야, 어제 세금이 오른 것 같기도 하다. 세금이 오른 것 같기도 해. 9월 말까지, 나쁜 애가 9월 말까지라고 하네. 이때 가서 또, 저기, 오늘 누구가 열일까, 열나? 오늘 열은지 모르겠네. 15일부터 쉬는 건가? 그럼 그럴 텐데. 네, 한번
세상에 저기 많은 일거리가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다 이해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니야. 세상은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어린애는 태어나면서 움직이고 또 살아가면서 그 빈부 격차, 또 교육순의 상하, 또 문과 경험, 여러 가지 전문적인 커뮤니케이션하고 여러 가지 에듀케이션에 의해서 이 생활 스케줄이 달라. 배우고 있는 과정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단 말이야. 그게 자유롭다는 거야. 쉽게 이거 통제 부르는지 자유롭다는 그런 내용이야. 통제할 수가 없어. 어지러운 세상에서 어이롭게 그런 내용이 있어. 그걸 질서 있게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지만은 그런 의미가 나름대로 또 오빠는 자유로운 것이 있는 거야. 좀 더 이상 없이 살기 위해서 그런 건데 쉬운 시장은 아니다. 근데 이 자유롭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야. 시작은 어려움 속에서 타협이라고 하는 기본 실리적인 것이 있는 거야. 그것이 아닌 그때부터 내려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해야지.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를 덩어리 되고 통이 어인 부어처럼 한푼 두푼 모아서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실수도 있고 더하기도 하고 내가 말렸었지만 살기 위해서 또 살아가기 위해서 그걸 내용이야.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때 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는 알아서 하는 것이야. 도움되는 세상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감사히 여기면서 살고, 도움이 안 되고 마이너스 되고 맨날 죽이기만 하려고 하면 도움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세상이 어딨어? 만드는 거야. 그냥 알아서 잘 해요. 야, 세상은 요즘보다 더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어. 그럼 이 세상이 이 정세가 이만 주는 게 아니라 옛날에 더 했어.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그렇죠. 알아서 잘 살아라 그래보는 건데 약간 그런 게요.
나는 항상 공개해야 돼. 대한민국인지 외국인지 아니면 최자지 알 수 없어. 노인 70대 여자가 죽었다 그러고 부산 감천항 인근에서 뭐 죽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부담하면 안 돼. 그 언제 상속 인턴이라고 있어. 대한민국 세웠는지 언제 국적을 취득했는지 그런 것도 모르잖아. 밝힐 수 없으면 부도를 하지 마. 모르는데 나 차라리. 그 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 나가서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런 소리를. 죽었으면 죽었지. 죽으면 끝난 거 아니야. 대한민국에서 죽었으면 끝난 거지. 그건 수사관들이라고 할 거 아니야. 경찰이라고 해서. 그런 관심이 있어. 위험도 말할 수 없고, 숙명도 말할 수 없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려고. 나를 하지 마. 유치고도 앞으로 하지 마. 죽었으면 죽었지, 마.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뭐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면서 또 어디지 말라고. 알 수 없는 얘기를 왜 그렇게 얘기해? 그 잡기 전에 내가 말을 해야 돼. 물이 있어갖고. 아, 애들 먹었어요, 안 그래. 밖에 잠깐 내가 시작해가지고. 나는 말이야, 어? 시험이 불명확한 걸 보도하려고 하지 않아. 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허허허 돼. 초미소수를 시켰고. 아우, 감천항에서 오늘 그냥 여자, 여자, 70대 여인 먹은, 저기, 나이 들었을까? 뭐, 어떻게 해서? 아우, 얼굴이 두렵고, 뭐, 그래서 알아볼 수가 없다, 그러지. 발견했네요. 언제 죽었지 몰라. 그러고 싶던데. 예, 누구였다는 거야? 뭘, 뭐, 어떻게 했다고. 그 대한민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대한민국 방문하고 놀고 먹고 살면서 거주하면서 그 생활 하고 있어. 야, 178년 만에 가장 늦은 열대야라고 하는 늦더미. 야, 어저께도 하루 종일 선풍이 틀었어. 그 아침에 좀 선선하더라. 뜨거웠어. 선풍이 틀어도 그거 선풍기 바람이 별로 안 더워. 안 좋아. 효과가 없어. 아침에 가서야 좀 바람이 이상하게 선선한 바람이 붙더라고. 아우, 왜 그런 일이야.
김밥 안 해주세요.
하세요. 탄수화물 때문에 먹어. 탄수화물 수출을 좀 하라고 해서 탄수화물 꼭 드세요.
잘 먹었다, 야. 잘 먹었는데. 그럼 오늘도 안녕. 야, 아파, 아파. 어우, 저 건너주 사야겠더라. 어, 자물쇠.
권용지 거 다 됐나 봐.